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제주 반도체 되겠고요. 코드 번호 080220 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12일 오후 1시 37분 지나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 오늘 뭐 갑자기 좀 급등 나오는 것 같거든요. 급등 조금 나오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수급은 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10시 12분부터 조금 더 수급 들어와서 다시금 또 오후에 수급 좀 올라와서 계속해서 상승세 좀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윗매물대가 단단하게 매도세가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서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6,800원에 좀 강하게 걸려 있네요. 6,800원에 좀 걸려있고, 뭐, 이거를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뚫고 훨훨 날아가게 되면, 뭐, 7,500원 선에서 또 조금 저항받다가 다시금 내려올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면 아마 오늘 좀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빠질 가능성이 있고, 기본적으로 제주 반도체가 가지는 그 섹터가 우리나라에선 뗄수 없는 또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주식시장에서 절대 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반도체 중에서도 뭐 전공정, 후공정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런 것들까지 다 신경 쓴다는 관념보다는 우리가 산업 전체를 이해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 하나를 골라서 거기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저는 건전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단 2019년도 적자폭을 2020년도 흑자폭으로 재탈환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휴대폰 제조업체와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은 알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와 관련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는 건데, 휴대폰에 대한 수급은 언제마다 있죠? 늘 있습니다. 늘 있고, 늘 휴대폰은 사용하게 되고,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갈 거예요. 신제품은 출시하고, 예전에 있던 휴대폰들은 이제 구형이 되면서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은 펼쳐질 거고요.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 제주 반도체가 어떤 큰 호재를 가질 만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섹터 자체가 올라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섹터 자체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뭐 반도체 지금 네, 이쪽 매물대를 뚫기 힘들어 보이죠. 여기 워낙 매도세가 강합니다. 매도세가 강하고 아마 이때 그리고 이때 들어왔던 매물들이 좀 빠져나가려는 움직임 클 거예요. 어쨌든 그 섹터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섹터,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살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 하위로 뭐 여러 가지 뻗어나가는 것 중에 하나를 잘 고를지는, 누군가의 또 선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선택 자체에 그 있을 때 제주 반도체를 고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호재가 있을 때뭐 단타적인 수급이나 아니면 저점대로 빠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두 가지 전략 정도는 챙겨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상승폭 그리고 차트 조금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7,000원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7,000원을 목표로 해야 되고 7,000원에 도달해서 여기 매물을 소화하는 순간 저는 쏠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7,000원을 저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7,000원 선을 정확히 뚫어주는 강한 양봉이 출현하면 오히려 상승폭이 좀더 크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직까지 시총이 2,0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볼수 있을 것 같고, 프리미엄이 끼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프리미엄이 조금은 끼어 있습니다. 조금 끼어 있고, 거품도 살짝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건전한 거품이다 라는 게 생각이 들고요. 뭐 기본적으로 좀 제조 반도체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퀄컴이라던가 미디어텍의 인증이라던가 2분기부터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거든요. 그 이유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5G 관련된 그 칩셋에 메모리 칩이 제주반도체에서 만드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SK 하이닉스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 것들도 있고 삼성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을 유럽이나 한국에서 평가 완료되면서 이제 시장 공략을 하고 있는 회사죠. 뭐 2018년부터 3년 정도 준비해온 것들이 이제부터 조금씩 개선 방향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게 올해부터 그리고 또 차츰차츰 상승하고 있거든요. 뭐 글쎄요. 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단점은 이제 LG가 스마트폰을 접었죠. 그건 조금 아쉬워요. 만약에 LG전자가 아직까지 조금 고객사로 남아 있었으면 매출 증대에 좀 영향을 줬을 텐데 그거는 뭐 조금 없어져 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 어쨌든 유럽 소재에 있는 통신 모듈 업체의 한 30%가 넘는 비중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주가의 상승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일단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가 어떤 가격대에서 어떻게 매물대를 만드는지를 좀더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과연 이 6,700원, 6,800원대를 뚫을지는 모르겠거든요.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내일도 제주 반도체 계속해서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 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보시면 그 용재난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 보면요. 자, AP 투자 연구소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라이브 되어 있죠.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쭉 이렇게 1, 2, 3, 4, 5 밑에 있죠.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관련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뭐 아침부터 아침 7시네요. 아침 7시부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미국 증시, 뭐 다우, 나스닥 지수, 시황 같은 거다 설명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물가지수라던가 생산 물가지수의 상승률이나 국내 증시의 흐름과 강세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동시효과 상황도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자, 아침 9시가 시작이 되자마자 한세 예스홀딩스 그리고 아이진 1차 목표가 손절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다두 종목 추천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료 추천주 IG 1차 목표가 IG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여기 4월 10일 오늘이죠. 9월 9시 6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 상승 중 IG 수익 축하드립니다. 까지 말씀 주시고 그리고 한세에스 24 홀딩스 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는 거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추격 매수 또는 많은 돈으로 따라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죠.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이성 단타. 그러니까 하루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기 때문에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뭐 VIP 이벤트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지금 시간대별로 꾸준히 다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 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무료 추천 나갔던 거또 수익 달성했고, 이거 상한가를 달성했었네요. 저번 주 금요일. 네,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서 혹시 내가 무료로 추천 종목 같은 거좀 받아보고 싶고, 무료로 어떤 도움을 좀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무료 추천 종목 혹은 뭐 이런 VIP 프로그램까지 전화해 보시고 또 좋은 조언,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